대본에는 지금 첫 번째 주자라고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또 두 번째 주자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주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들이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계획을 해놓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 저는 양치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그 먹잇감을 노리는 눈으로 쳐다볼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자, 합조만 들어오겠습니다. 컴온! 무한오프예요. 무한오프. 이 프로그램 60년에서 들어있습니다. 네. 그 60년 때도 저 지방이 짓고 와가지고 여기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자, 좋은 맛의 설명은 뭐 늘 그랬듯이 우리 영식이 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식이 형. 안녕하세요. 맛있는 녀석들 PD 영식이 형입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녀석들 PD 영식이 형입니다. 자, 쪼그만 설명할게요. 한 분씩 아령을 들면 되는데요. 아령을 들지 못하시는 한 분이 오늘부터 운동 뚱입니다. 왜 아령을 들지 못하니? 제가 오늘 책상 좀 들고 가서 끝내주세요. 책상 들고 20초 버티면 등골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아니, 이거 그냥 여기다. 네. 아니, 제 손으로 그냥 뭘 물어봐요. 전문용어로. 네. 네, 전문용어로 생으로 그냥 합니다. 수도는 여러분들이 뭐 공평하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이게, 야, 저 영식이 형이, 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건 5주년 기념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준비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아, 그럼 이거는 저기 왜 따로 계산되는 거죠? 아, 정말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입니다. 아, 그냥 하라고? 알바도 해. 알바도 해요? 네. 자. 아, 이거는. 야.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다시. 안 내면 진,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사실 복불복이기 때문에 뭐 순서가 네, 의미가 없습니다. 저 먼저 뽑을게요. 오, 좋습니다. 자, 아니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아니 먼저 저도 몰라요. 예, 네, 아 지금 저희 여기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재밌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에요, 이거. 아, 나 10만원대 진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양치승 씨 스타일을 대충 주변에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진짜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 아시죠? 정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운동량. 그리고 박동에도 몇 번 뵀는데 융통성이 아예 없어요. 아, 불통. 이런 거에도 융통성이 아예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제 몸을 보고 굉장히 맛있는 먹잇감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걸 보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너무 그 기회에 돌려가지고. 신중하게 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진짜 모든 프로그램들이 우리 되게 욕심내세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 그분들이랑 운동을 하고 그분들을 우리처럼 만들어주세요. 자, 김준현 씨,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왜 자꾸 망설이시는 겁니까? 왜 자꾸 망설이시는 겁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자, 갈게요. 자. 씨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아, 이거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목이 빠르게질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네요. 자, 3분의 1까지 괜찮을까? 3분의 1 이제 늦었어요. 손댔어. 손댔어. 진짜로. 바꾸지 마요. 하나, 둘, 셋. 오! 와. 자, 이제 두 분 함께 선택해 주시고 함께 들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세윤 씨가 선택한 거를 손으로 잡아주시고 김민경 씨랑 같이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일단 수상소감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트로피를 갖고 계시는 우리 유민상 씨랑 김주재 씨. 감사합니다. 네. 2020년도 대박 날 것 같아요. 2020년 대박 나겠다. 유민상이었고요. 김주재 씨. 더 열심히 하는. 네. 겸손하게. 네. 먹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알고 겸손하게 먹겠다. 두 분 수상소감 잘 들었고요. 자, 문세윤 씨 얼굴에 그늘이 있고요. 김민경 씨도 지금. 그냥 한 개 안 먹고. 네. 이거 안 될 건데요? 안 돼요. 두 끼를 드리고 저희가 이걸 들게 할 겁니다. 같이. 네, 손으로 그냥. 네, 손으로 어차피. 네. 네가 고른 건 안 거예요. 슬미아 씨 손으로만 잡아주시고 두 분 같이 들겠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진짜 장난이에요. 그때 무슨 말 소리세요? 주저앉았잖아요. 그때 의무실 가가지고 안 했잖아요. 잘. 응무실에 들으셨잖아요. 축구하고 왔어요. 그때 골키퍼 했잖아요. 네? 골키퍼. 잠깐 10kg. 운동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손이 저절로가 있어요. 근데 왜 안 타요? 왜 안 타요? 근데 자,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러닝머신도 있고 운전도 있어. 자, 그럼 민경 씨는 자동적으로. 자, 두 분 손만 살포시 갖다 얹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네. 어느 정도까지요? 일단 토하시는 회원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 운동하다가. 네, 구토를 하시는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래서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이면 저도 뭐 확인한 적은 없어요. 네. 복수하려면은 양치승 씨를 문세윤 씨처럼 만들어야 돼요. 역주행도 가능하지 않아요. 다니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중간에 말까지 찍어내고 막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나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상까지 들고 10초 버티면 등골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손으로. 저도 상을 맡겨서 그쪽은 춤을 출 예정이니까. 네. 여기 무대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대를. 물론이죠. 자, 과연 김민경이 춤을 출지 문세윤이 춤을 출지. 당신의 선택. 자, 기념되는 순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다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손으로 드셔야 됩니다. 잠깐만, 한 손으로 드려야 돼요.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끌어내. 저희 다 끌어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행패야? 한 손으로 들어야 돼요. 한 손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실패. 제압하세요. 제작진분들 김민경 제압하세요. 팔을 뒤로 꺾은 다음에 제압하세요. 저 문 다 잠궈요. 문 다 잠그고 온당하게 식단 다 내리고. 이야, 축하드립니다. 예, 문세윤 씨의 이 수상소감들. 네? 지금 양치승 트레이너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책상을 뒤돌아서 큰 소리로 욕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욕을 하셔도 되고요. 이해합니다. 문세윤 씨의 수상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네. 좋은 아이돌이라 해서. 네. 네네. 김민경 씨. 네. 내년에 나와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경 씨가 뽑혔는데, 우리 김민경 씨, 이 운동. 잠깐만요. 아시겠지? 저도 저 사람 못 막아요. 지금 사람 못 막아요. 나도 저 형 못 막아요. 저 형 무서운 사람이에요. 에스코트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스코트를. 정말 와 진짜 아 우리 양치승 트레이너가 아주 활짝 2020년 최고의 미소를 보이면서 등장을 해줬습니다. 네. 김민경 씨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문세윤